11일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 부계동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이 집에 살던 7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주택 내부의 집기류 등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주택 안방과 작은 방에서 났고 침대 위에서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침해를 앓던 A씨가 실수로 침대에 불을 질렀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